설탕이들 백설마냥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성은 어디서 만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저는 여중여고 여초과 출신이라서 답이 없어요. 형, 저는 남중남고 공대 군대를 나와서 진짜 노답입니다. 이렇게 DM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럴 때주 해결책들이 미팅, 소개팅, 헌팅이 있죠. 전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미팅은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아무나 들어오죠. 그리고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분위기에 묻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단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친구들끼리 막 애정 전선이 막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센 사람들이 막기 약한 친구한테 야, 쟤는 내가 찍었어. 쟤는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귀 약한 애들은 자기가 찍어도 뭐 아무 말도 못하죠. 근데 그 상대방은 이귀 약한 애한테 꽂혔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복잡해지면서 우정도 사랑도 잃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좀될놈 될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나머지는 들러리입니다. 그리고 될 놈들끼리도 서로서로 애정 전선이 꼬인다고요. 병목 현상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면서 오히려 현타가 올것 같아요. 미팅, 소개팅, 헌팅 중에 승률이 제일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추억 만들러 나가는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팅.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자가 해주는 소개팅은 승률이 낮다. 왜냐하면 남자가 해주는 소개팅에는 남자 눈에 예쁜 여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남자 눈에 예쁜 여자가 나와야지 소개팅이 잘 된다고. 근데 여자가 해주는 소개팅에는 여자 눈에 예쁜 여자들이 나오니까. 특히 어릴수록 여자애들이 아, 남자 눈에 예쁜 여자가 있고 여자 눈에 예쁜 여자가 있다. 이 사실 자체를 못 깨닫고 있을 나이기 때문에 여자가 해주는 소개팅은 정말 승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개팅 꿀팁은 주변에 진짜 예쁘게 사귀고 있는 커플들이나 정말 잘 살고 있는 부부가 있으면 거기에 소개팅을 부탁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끼리끼리가 사이언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팅. 저는 이게 정말 대학생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대학생의 특권이냐면 일단 직장이라는 곳은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또래의 사람들이 일단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작습니다. 모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학교라는 곳은 끽해야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있잖아요. 내 또래를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가 학교 다닐 때예요. 직장에 가면 그만큼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뭐 회사에서 걸어가다가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번호를 알아내고 대시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문이 굉장히 금방 납니다. 사내 메신저도 있고 회사가 학교보다 훨씬 심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연문이 정말 빨리 퍼져요. 메신저로 야, 누가 누구한테 메신저 왔대, 문자 왔대, 카톡 왔대 이렇게 두두두두 어머어머 총무팀에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소문이 쫙 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내 또래들의 숫자가 일단 학교만큼 많이 없고 소문도 잘 나기 때문에 헌팅하기가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헌팅보다는 소개팅이 낫죠. 소문이 나도 더럽게 안 납니다. 그냥 얘네 둘이 소개팅 했는데 잘안 됐대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알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소개팅을 해달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단 과에서 아싸일 경우에 훨씬 헌팅에 유리합니다. 헌팅을 막 하고 다녀도 소문도 잘안 나고요. 뭐 요즘에는 에브리타임 같은 커뮤니티가 있긴 하지만 뭐 개진상짓만 하지 않으면 굳이 뭐 헌팅을 했다고 어디 글 올라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초과, 여초과에 계시는 분들은 학교에서도 어학당이라는 데가 있고 또 교내 서점, 뭐 중앙도서관, 교양수업 이런 데서 헌팅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 대학로에 있는 가게에서 알바를 한다거나 그런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밖에서 헌팅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신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니까 내가 먼저 시도를 했을 때 그쪽에서도 경계심이 밖에서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도 좀 안심하고 번호를 주기 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헌팅을 했다는 거는 그 남자가 존잘일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여자분들이 헌팅을 당했는데 번호를 줬다는 거는 그 남자가 뭐 훈남 이상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럴 확률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헌팅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자분들도 예쁜 여자한테 헌팅했다가 호구짓 당할 수도 있지만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성을 만나는 방법, 미팅, 소개팅, 헌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개 다 장단점이 있었죠. 근데 뭘 해도 되는 됩니다. 일단 내가 먼저 매력적인 이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어릴 때는 너무 몸살이지 마시고 직접 부딪혀 보면서 이성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직장이 되면 힘들어요. 진짜 그때는 소개팅이 답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터스텔라에 명대사가 있었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전쟁통에서도 사랑이 꽃피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이 많은 기회들을 없애고 있지만 그래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 연애하세요.